제사를 누가 모셨었어? 예? 시댁 제사를? 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근데 왜 지금 제대로 안 해? 저희 시댁이 좀 복잡해요. 원래 저 집 산불이 아니야? 산불이가 뭐예요? 시집 갔다 오고 시집 갔다 오고. 아니, 저희 내가. 시어머니가 응. 두 번째예요. 응. 둘째 부인이죠. 응. 세 번째 부인이고. 네, 세 번째 부인 맞아요. 응. 이분이 한 분 계시고. 응. 그래서 산불이 부인이야.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응. 이 둘째 부인 아들이 자기네 집에서 떨어져 지내지 말고 다 같이 지내자고 그래가지고 응. 첫째 부인. 지내다가 첫째 부인 할머니. 첫째 부인 이북 할머니. 이북이고 그분은 안 내시고 내려와서 여기 두 분이 만나서 살다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랑 또 사셨는데 저희 시어머니 거랑 시아버지랑 제가 했거든요. 응. 했는데 원래 그럼 본인 내가 세 번째야? 세 번째 장남. 예. 응. 그래서 아들 둘인데 위에 큰 아들이랑 이제 밑에 동수는 교회 다니고 시어머니가 사실은 교회 다니셨어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좀 찝찝해서. 아니요, 엄마가 지내줘야 되는 거고. 아, 그래요? 모셔갈 때 좀 제대로 좀 모셔가지. 저렇게 제대로 못 가잖아. 예, 못 가셨을 것 같아. 거기는 성당 다녀서 지내지는 않아요. 성당에서 같이 뭐. 뭐 추도 배치로 미사드리고. 예,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지내자, 떨어지 지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내도 지내는 게 아닌데 뭘.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사 지내는 제 입장에서 그 다 제 일이거든요. 근데 뭐 그쪽에서 일하지 말라 그러고 아들도 굳이 하지 말라. 당신만 아들도 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얼른 가져가라 그랬죠. 그래서 서운하실대 저렇게. 서운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인데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저렇게 저러면은 내 자손들이 잘 안 돼. 그 저는 그래서 찝찝해서 기일날 산소는 항상 가요.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밥이랑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왜냐면 밥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산소에. 아 그래요? 그럼. 아 그럼 안 가시나야 되겠네. 왜냐면 산소 갈 때는 간단하게 포나 어? 술이나 그런 것만 가져가지. 아. 왜냐면 젖은 음식 안 가져가네. 먹고 다 소진하고 와야 돼. 그리고 아. 과일도 하나씩만. 하나씩만. 그래서 까먹고 오든지 소진하고 오든지. 아. 응? 탈라요 갖고 오다가. 아. 저는 그에는 그래서 제가 길날 쯤에서는 제가 산소는 가요. 가는데 그렇다고 또 저쪽 이제 형제간이 위에 4명 저희 2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쪽 4명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한 사람하고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네 누가 치냐면 둘째 자식이 치는 거야. 제가요? 아니 밑에? 엄마 자식. 아. 응? 얘가 치어 맞는다고 이런 조상바람을. 아. 엄마 셋 자식. 아들이 제 아들이. 그럼 안 되지 제 아들 때문에 사는데. 그래서 잘 저런 분들 잘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지? 왜냐면 내 목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왜? 내 집에 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야지. 네. 그죠? 왜냐면 엄마 들어오니까 산불이라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네네네네. 산불이 왜 들어와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여기는 둘째 부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잖아. 예예. 예. 그러면 삼대가 저 산불이가 같이 할매가 저렇게 세 분인데 여자 세 사람 그렇지, 다 들어오는 다 들어오는 거지. 그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시아버지는 여긴 두 분이야. 원래 누가 하나 또 제가 하신 예, 분. 예예예. 예. 둘째 부인이 제가 했다. 그러니까 제가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놔야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저렇게 뒤죽박죽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당신들이 해놓은 건데 저희가 어떻게 아니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자식이 이런 걸 안 가져가는 거야. 아. 왜냐면 위에가 뿌리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지금 가지, 응? 열매가 어떻게 나냐고. 지금 뿌리가 다 흔들리고, 니네 마음대로 지금 저렇게 다 흔들어 놨는데,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이 집에 엄마가 들어온 것도 엄마 업이고 내 새끼가 이 집에 온 것도 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왜 내가 왜 굳이 원 줄일 때가 제대로 해놨으면 내가 원불이 들어가서 했는데 어쨌든 첩의 자식이란 말이야. 네네네네 맞아요. 첩의 자식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것도 내한테 잘못이 내가 못한 내가 업이 있으니까 이런 이 집안에 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정리해야지. 그래야지 새끼한테 이런 걸 대물림을 안 해줄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 엄마 남편도 둘째야. 네. 솔직한 얘기로. 둘째가 뭐예요? 남편은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아, 예. 엄마는 진짜 자식 없으면 벌써 엄마도 갔어. 아, 그 정도까지. 응? 아, 그래요? 그럼 자식의 날개를 꺾는 거죠, 이렇게. 둘째가 지금 몇 살이야? 30살. 29인가? 30. 원숭이 때니까 29이죠. 걔는 학업을 길게 가르쳐주지. 공부를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하잖아. 예, 네, 안 하려고 그러네. 걔가 머리는 있어요. 예, 네, 머리는 되게 뛰어난데 자꾸 잔머리만 쓰잖아. 예, 네, 잔머리 써요. 응? 사람들은 많아, 주위에. 인간들은. 쓸만한 없어. 사람 없어요. 그럼 내가 하잖아. 엄마 잘 봐. 인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사주에 아니면 내가 인덕이 없으면 조상덕이라도 있어야지. 아, 예. 응? 아. 저렇게 방에만 노는데 어떻게 걔가 살겠냐고. 아무리 좋아도 머리가 산란한데 머리가 좋아도 그러면 안 되게 자꾸 뒤집는 거예요. 엎어치기 하고. 그럼 지금 제사 지내주면 되는 거예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정리를 해놔야지. 아... 응? 난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잖아.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그러잖아. 아, 너무 지저분해서 지저분하니까 엄마 흙탕물을 아무리 거기다 맑은 물 갖다 집어 넣어봐. 발도 담그고 싶지 않아 사실은. 어? 엄마 왜 이 집 왔잖아 어쨌든.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죠. 응?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 가문도 보고 다 보잖아. 아 그래 보는데 이렇게까지. 응? 나는 몰랐죠. 엄마 들어오니까 저렇게 같이 따라들어 확 들어오는데 흙탕물인 줄은 몰랐죠. 응? 그 발도 들이기 싫어서 잘 가지도 않는데. 잘 가든 안 가든 엄마의 귀신은 귀신이야. 그리고 그 귀신들은 저한테만 오나요? 왜 본인한테만 와? 내 집안에 있지만 어느 자식을 찢잖아 저렇게. 왜? 엄마한테 제일 약한 애가 어쨌든 걔야. 아 그래요? 그럼 걔를 갖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다른 집 자식들도 있잖아. 다 달라 집집마다. 집집마다 달라요? 엄마가 왔으니까 내가 엄마 자식들을 아니, 봐주는 그런데 거지. 아니 그 조상 위에 있는 조상들이 저한테만 따라. 나는 우리 종갓집 막내야. 그럼 왜 나한테 오냐고. 저한테만 다른 집 그 형제간들 할 때도 따라다니지 않고. 그 사람 모르지. 그 사람은 내가 점을 안 봤으니까 아, 모르는 거지만 모르시고, 네. 이제 엄마 따라 들어왔잖아. 네, 네. 따라 들어오니까 내가 아는 거지. 아 그렇죠. 예. 네. 뭐 그 제가 왔으니까 보셨으니까. 응, 그러니까 아직. 내가 알지. 내가 엄마를 저 귀신들을 어떻게 알아 내가. 응. 엄마는 이게 정리가 돼야지 자식이 좋은 길을 가고. 그 아들이 좋은 배필도 만나고 어? 저렇게 주변이 다 거지 같은 것들밖에 없는데 어? 그럼 얘를 갖고 맨날 갖고 다른 집 밖에 좀 돌릴 건데 올바른 삶을 살겠어? 제가? 이제 이해가 가요? 자꾸 머리채를 자꾸 흔드는데 철이 아직 안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남들은 중학교 때도 철 들고 고등학교 때도 철 들고 철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철 드는 게 아니야 엄마. 저는 그렇게 아직도 기다려야 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보다. 제가 푸시하지 말고 조금만 더 봐주고 엄마는 저거 안 풀어주면 애기가 힘들어. 아 그래요? 일찌감치 저만 안 보셨어? 예, 처음이에요. 일부러 안 봐? 무서웠어, 사실은. 왜 이런 거 나올까봐 더 무섭지? 아니, 이런 거 나올까봐도 무섭지만, 일단은, 이 귀신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무서운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서. 오늘, 다 근데 때가 있어, 엄마, 여기 오는데.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그렇잖아. 소울 고향권 고친단 말 왜 해. 당할 거 당하고 고향권 고치면 뭐 하냐고. 병을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엄마. 병이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면 어때. 어? 조그만한 걸 요만한 거 그냥 약 하나 먹고도 때울 수 있는 것 같다 엄마. 지금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 그래요? 어?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오면 무당집 오면 다 구타라고 하진 않아. 아, 무서워. 키워서 오는 거야. 키워서 엄마네들이 이걸 다 키워서 이제 엄마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무당집을 찾아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보면 왜 무당집 거부하는 이유들. 근데 일찌감치 왔으면 일찌감치 막을 거 막고 빌었으면 이렇게 안 되지. 걔는 조상을 지고 있는 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인간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걔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어쨌든 인간들 진짜야 주변에 쓸만한 인간들 하나도 없어. 그것도 운이야 엄마. 인복이 많아봐 주위에서 지를 치고 올려주면 지가 공부길을 가든지 진짜 뭐 하나라도 하는데 저렇게 지금도 아직도 보면 철 안 들어있어 엄마. 자기 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요? 이게 문제점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 여기서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흔들어 놓은 걸 막 내가 잖아. 아무리 우탕물 맑은 걸 넣어도 똑같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야, 저렇게. 나열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엄마가. 아 근데 그 아들들이 알아야지. 엄마가 알아야지. 저는, 엄마가 풀어줘야지. 저는 사실은 남이잖아요. 그 집 식구에 다들 와이프들이 해주지 남편들이 알아서 안 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는 이유가 나 잘 되려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내 자손도 후손들 잘 되라고 제사도 지내주는 거란 말이야. 지내 엄마 아빠는. 응? 그게 더 짜증나. 그 집시잖아. 본인 아들 그 집시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응? 엄마도 이 집 와서 씨를 뿌렸잖아. 싫다 싫다 하면 어떡할 거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을까봐 무서웠어. 그랬잖아. 무서워서 못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꾸 엄마는 더 키워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으면 우리도 못해줘. 아 그래요? 못해주지. 다 뒤늦은 뒤늦은데 와서 뭐하러 해? 다 당할 거 당해놓고. 공부를 하라면 솔깃하다가도 금방 걔는 사주 역마살에서 돌아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어? 몸에 저렇게 찍어 누르는데, 머릿속에 찍어 누르는데, 아무리. 엄마 잘 봐. 10kg 지고 있는 놈하고 30kg 지고 있는 놈하고 달려봐. 응?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 엄마. 왜? 30kg 진 놈들 처음에는 스타트는 갈 수 있어, 뛰어서. 근데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뒤처지게 돼 있어. 그게 인생사란 말이야.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서 그냥 저렇게 알아서 가려나 이렇게 생각. 근데 잘 봐. 모아놓은 것도 없어 제대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응? 엄마는 항상 관대하구나. 애를 하도 먹이다가 이제 조금 시작했으니까. 애를 엄청 많이 먹였어요. 응?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많이 먹였어. 중학교 때는 애 안 먹이고. 응? 아휴. 걔는 학교나 졸업한 게 용한 거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엄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힘들 정도로 제가 몰랐다는 게 더 미안해지네. 그렇게 나는 머리는 뛰어난데 왜 이렇게 방황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좀, 예, 방황할 때는 좀 두고 보는 게 좋다라고 너무 너무 관대하게 두니까. 그러니까 남들 엄마들은 그러면은 와봐. 아, 왜 그런지 우리 새끼가 왜 그러는지 안 그랬는데. 아. 왜 인간들을 잘못 만나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 저렇게 돌아댕길까. 아. 그러면 답을 알려주지. 아, 그래요? 저는 친구 잘못 만났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왜?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잘, 다 그 집 자식들도 다 귀한 때려서, 자식들이에요. 때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막 싸워서가 문제가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엄마 너무 편하게 지금까지 새끼를 30년을 기르면서. 네. 편하게 키웠어요. 네. 애 먹이기는 건 했어도. 네. 엄마도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은 거야. 아예 아, 그냥 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덜 가져준 거지. 아, 그런 거예요? 마음 많이 내려놨죠. 예. 제 속을 때대, 많이 예. 때 되면 괜찮겠지. 때 되면 괜찮겠지. 때 되면 괜찮겠지. 그때가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그 이제 조금 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응? 그나마 얘 작년부터 조금 마음 잠깐 잡은 거야. 네, 잠깐 잠깐 아닌데. 어? 계속 잡아야 되는데. 그랬잖아, 잠깐 잡는 거라잖아. 네. 그럼 얘가 이제 마지막 30대 초에 들어올 풍파를 어떻게 볼 건데? 있어요?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알면은 막아줄 수가 있잖아. 모르니까 못 막는 거야. 막으라고 무당집을 찾는 거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기회도 와, 엄마.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지 운이 됐든지. 이것도 운이 되니까 엄마 여기 와서 점도 보는 거야. 예, 사실은 어젯밤에 잠을 잘 거의 못 잤어요.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된 부담스럽고. 아, 나 후회하는데 아침에 취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온갖 다 하느라고 어제 밤을 근데 알아야지. 당하는 것도 알아야지 엄마 맞고 갔지. 이런 걸 이런 얘기도 들을 때가 되니까 듣는 거야 엄마. 아, 그럼 안 되는데. 응? 근데 사람은 다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예. 뭔가 암시는 줘요. 아, 그래요? 이것도 암시야 엄마. 어떻게 모르니까, 인간이 모르니까 이런 데 와서 암시를 주는데 주면 뭐 하냐고.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 응? 그게 고집이야. 고집이에요? 네, 고집. 믿지 않는 거 솔직히 안 믿고 싶은 거. 내가 안 보 전혀 내가 못 느끼, 안 보이고 못 느끼니까, 응. 그래서 안 믿겨지는 거고,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다 누구나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 머리를, 그래서 팔자는 자기 거 고치는 거예요. 아. 사주는 못 고쳐.
태생, 사건, 다 기본 사주는 못 바꾸잖아요. 팔자는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아, 그래요? 걔 앞에 서 있는 건 뭐야, 이제 또.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도 가야 되고. 그렇겠죠. 장가도 응? 그런데, 가야 되겠고. 근데 인간 잘못 만나면. 옛날 그러잖아.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된다고. 네. 전 그거는, 예. 네. 응. 근데 지가 엉뚱한 놈 꽉 잡고 간다고 하면. 이 집안은 뭐야?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야. 아, 그래요? 팔자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지금 한 뿌리에서 다 못 내렸잖아. 근데 또 간 집들은 다 잘 사는데 그럭저럭. 응? 거기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 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안 갔지만은 그 집 응? 다른 형제들은 다 아들 딸들이 다 장가 갔고 시집 다 갔거든요. 왜잖아. 응? 그 사람들마다 업이 다르다 그랬잖아. 나는 우리 내가 왜 내가 우리 집 종같이 막내라 왜 나한테 오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귀신이 근데 업이야 내가 지고 가야 돼 업이고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인정이 아직 잘 안 되나 보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다 늦는 거야 아 그럼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데 와서 뭘 봐야 되나. 에이. 열심히만 살았잖아, 엄마도. 네, 열심히. 응? 근데 사람이 운이 따라야 되잖아. 먹고는 살았어, 엄마, 지금까지. 근데 크게 여유 있는 게 없는 거야. 여유는 없어. 에이. 응? 왜? 아빠 사주는 돈이 흘러나가는 사주야.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엄마, 아빠는 큰 일을 벌릴 수가 없어. 그릇들이 다 작아서. 아, 네. 그게 타고나온 그릇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 크게 막 진짜 돈이 쪼달려 진짜 힘들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엄마 내가. 예, 예. 응? 낭비를 안 하니까. 그것도 많이 벌지는 못하잖아, 두 분이 번다도. 예. 근데 열심히는 살아왔어. 아빠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고 엄마. 응? 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응.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아니요, 고집도 세지만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게 고집이야, 엄마. 아, 그래요? 너무 저기 이기적이라서 응? 제가. 응. 응? 엄마 같으니까 이 집에 사는 거요. 근데 그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걸요. 자기니까 나를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처럼 성실하고 그러잖아 아빠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 근면한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어보라 그래. 자식들은 다 멀리 떠나서 이제 오지도 않는데요. 자 응? 도망가는데 본인이 몰라. 모르잖아. 못 느끼게 해서 그렇지. 아 선생님 저는 오늘 온 게 사실은 이제 애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만둘 거면 일찌감치 지난 가을에도 네 길이 아니면은 얼른 발 빼고 학교를 가라.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엄마. 아니 그 이제 대학원을 가라 공부를 해라 이제 네 길 찾아서 가. 아닌 거 억지로 맞추지 말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1년은 다녀봐야죠 사람이 어떻게 1년도 안 다니고 뭐 그렇게 그만두고 그러나요 이러길래 뭐 말 그렇게 뱉으면은 더 이상 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보다 싶어서 제가 그럼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냥 지금은 그렇게 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애먹이지는 않으니까 좀 그럼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싶고
왜 나는 그냥 그럭저럭 걔는 그래도 걔는 내 자랑 걔는 집앞벌이 해요. 네 집앞벌이 해요. 근데 이제 걸리는 애들이 있는 거요. 아 그래요? 벌써 그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와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한 2, 3년 있으면 퇴직하거든요. 퇴직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디 다른 도시로 못 가구나. 못 가요? 안 가는 게 낫고. 안 가는 게 나아요? 움직여지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움직여봤다 갔다 돌아와야 돼. 사실은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거든요. 거리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거리로 가. 그랬잖아. 갔다가도 엄마 또 돌아오게 돼 있어. 돌아와야 돼 있어.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인천 아파트가 훨씬 잘 오르고 비싼 거니까 그거 그냥 전세 주고 여기 그냥 이 아파트를 팔고 사는 데를 팔고 그냥 여기 뭐 직산이나 이런 시골로 좀 들어가서 그냥 여기 천안에 일단 멀리는 멀리는 못 가. 멀리 못 가요? 바보네. 엄마 사주가 그래서 그릇이 크진 않기 때문에 대범하지 못해. 열심히는 살아온 거야. 그래서. 대범하게 확 움직이면 어떨까요? 그러잖아. 엄마는 또 갔다가 또 이 마음이 변사가 많아. 제가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한 게 아니라 또 잘못 왔네. 또 머릿속에 또 산란했지만 엄마 다시 돼. 왜? 변동이 없는데 내가 움직이면 다시 내가 원점을 다시 돌아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야. 그럴 바에는 움직이. 차라리 신랑이 친구가 없어서 응. 그 서울 가까이니까 오히려 친구들 만나기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 뭐 이제 퇴직했는데 돌아다녀야 되잖아. 집에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응. 또 움직여봐요. 움직여 동시 움직여봐. 응? 또 딴거 만나보고. 집에 24시간 있으면은 제가 아주 숨 막혔어요. 모르겠어요. 안 움직인 게 낫대요. 낫대요? 응? 괜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바에는 아이 내 자들 지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럼 그쪽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요? 그건 내 또 왜 굳이 왜 팔어? 이거 팔아서 글로 넣어야 되니까 돈이. 그래서 전세 끼고 일가구 2주택 때문에 세금도 엄청 많이 내고 하니까 이거 팔고 저는 그냥 그쪽으로 좀 바닷가 옆이니까 옮겨보면 마음이 좀 아.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천안에 있어. 이 근교에 있어. 근데 엄마 팔자야 그거는. 나는 얘기해 주는 거고 에이. 선택은 엄마가 하는 거야. 왜? 안 되는 사람은 괜히 갔다가 다시 올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은 거야. 제가 이거 지금 이 고민을 지금 지난 봄부터 계속 가야 되나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되나 팔고 이건 쳐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변동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엄마. 아 그래? 거거지로 움직이면 엄마만 힘들어져. 엄마만 살맞지 말고 있어.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든지 내 식구들을 위해서는 저분들은 잘 정리해놔. 정리는 어떻게 해요? 전 구태서 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태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집안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살라는 애들 언젠간 흔들어갖고 다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는 게 뭐예요? 뿌리가 현차으면 아. 열매가 떨어지게 돼 있어. 아. 흔들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오자마자 저런 게 안 보여야 돼 우리 눈에. 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안 타는 거야. 타니까 엄마를 쫓아오는 거란 말이야. 아, 그래요?